반디티브의 리따입니다. 오늘 제가 또 저의 음악의 꿈을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연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짧게만이라도 음악 학원에서 미디하고 보컬을 좀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런 것만 잘 알아서 미국에 가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배워보려고 한국에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미디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집에 미디 컨트롤러가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 미디 컨트롤러는 지금 미국에 있죠. 여기 한국 집에는 미디 컨트롤러가 없어서 학원에도 미디 컨트롤러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제가 학원에 매일 가서 연습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미디도 제가 마음껏 연습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미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디 컨트롤러가 몇 건반짜리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피아노 치려고 샀었으니까 88건반짜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좀 작은 걸로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컨드! 저의 세컨드 건반 세컨드 미디 컨트롤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컴퓨터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미디 컨트롤러인 줄 알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전이죠. 어떤 제품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자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까볼게요. 제가 산 저의 세컨 미디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아투리아라는 브랜드의 미니랩이라는 아주 아주 작은 건반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죠. 근데 사람들이 세컨 미디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이다 싶어서 샀는데 가격은 한 13만 9천 원 정도인데 제가 스토어팜에서 이걸 주문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아무래도 급하게 미디를 사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 수업까지 미디로 버스 A까지 만들어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디를 빨리 시켜야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미디 좀 자그만한 저렴한 미디 건반을 검색을 했는데 이 제품이 되게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옥션이랑 인터파크 막 이런 데서는 해외 일본에서 바로 사갖고 오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송이 막 한 10일 정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를 찾아보니까 네이버 스토어팜에 요 건반을 파는 스토어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좀 리뷰 괜찮은 스토어팜에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주문한 다음날 배송 시작됐고 그 다음날인 오늘 배송이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진짜 배송이 너무 빠르죠.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투리아라는 건반은 되게 건반뿐만 아니라 이 런치패드도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런치패드 맞나? 이름?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피치 조절하는 이것도 터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빈티지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하여간 딱 보자마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마존에서는 더 싸게 팔고 있거든요. 한 100불 정도에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 3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사는 돈으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13만 9천 원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케이블이랑 미디 딱 두 개 구성이 끝입니다. 옛날에 미디 컨트롤러 처음으로 열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왜 전원 케이블이 없냐고 당황했던 너무 흥분했어. 언니 얘기 하고 싶지?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미디에 발을 들여서 벌써 세컨드 미디를 구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성은 딱 이렇게 두 개! 미니 미디 하나랑 케이블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오 근데 예뻐.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좀 더 이렇게 하얗네요. 저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 같은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얘요. 요 겉부분은 조금 아이보리 느낌이고 여긴 좀 하얗고 여기 이렇게 우드 느낌의 스티커 시트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게 약간 갬성 디자인이 진짜 갬성 자극 디자인이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요게 또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은 엄청 예쁘다는 거. 자 그럼 한번 컴퓨터에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처럼 해외에 이렇게 나와서 음악 작업할 일이 있을 사람에게 정말 딱인 제품이에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해외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게예요. 근데 이게 뭐 따로 케이스나 파우치 같은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혹시 이 사이즈에 이거 넣고 다닐 만한 케이스나 파우치가 없는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미국에 가져갈 때도 솔직히 붙이는 짐에다가 이거를 놓고 싶진 않거든요. 막 망가질 것 같아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캐리온 백에다가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로 갖고 갈 일이 생긴다면. 근데 뭐 그런 휴대성도 용이하지만 무엇보다 되게 크기가 작고 그래서 그냥 집에다 책상에다 놓고 쓸 때도 뭔가 이렇게 자리 차지하는 그런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괜찮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알투리얼 제품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에이블톤 라이트를 얘네가 키를 줘가지고 이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근데 M 오디오 건반 사면서 이거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아날로그 랩이라는 요 녀석 요 프로그램도 이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에이블톤이 있기 때문에 에이블톤에 들어가서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를 케이블에 연결하고 USB 선을 랩탑에 연결을 하고요. 오! 대박! 오 대박! 진짜 이쁘다. 오 왜 이렇게 이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Preferences 들어가서 미디를 설정을 해줍니다. 나와 있나? 미니랩. 미니랩. 미니랩이 있나요? 오! 미니랩 MK2! 여기에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 왜 또 반응이 없니? 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뭔가 만만해 봉착하지. 그게 바로 삶이란 거다. 무슨 소리야? 근데 요 위에 이 버튼들은 뭔지 진짜 모르겠다. 일단은 건반에서 소리 잘 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시차 적응을 되기는 했는데 10시, 11시 되면 졸려요. 떴다 떴다 떴다. 기기 연결하고 껐다가 에이블톤 껐다 켜니까 이렇게 MK2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역시 잘 안 될 땐 껐다 켜는 게 빵쭈. 오 되네요. 네 소리 납니다. 와 지금 아시오가 제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소리 아주 잘 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터치로 피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와, 네. 네, 지금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오늘은 언박싱까지 해보았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배우는 거에서 숙제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언능 이거를 에이블톤에서 좋은 작업도 많이 해봐야겠어요. 정말 너무 이쁩니다. 알투리아 언박싱이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